미라상, 고니치와. 자, 그럼 곧장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은 여전히 가타카나인데요. 이제 더 이상 뭐 장음의 위치라던가 유무를 묻지 않고 있네요. 기본적인 가타카나 어휘, 필수 어휘의 암기를, 스펠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스포츠고요. 우리 늘 항상 봤었던 단어. 그 다음에 뉴스라고 나와있죠. 뉴스. 늘 항상 외우던 단어 아닌가요? 기본적으로. 필수적으로 외웠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1번부터는 좀 부담 없이 우리가 어휘 암기의 성실성만으로 가볍게 풀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. 자, 1번의 스죠. 히라가나의 스, 가타카나의 스, 마치 지읒자처럼 생겨서 즈라고 읽으면 안 돼요. 땡땡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. 자,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이 후라는 글자가 시험에 좀 잘 나왔었죠.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겼던 글자들이 좀 많았었잖아요. 가령 와라던가 혹은 우라던가 뭐 이런 글자들과 좀 헷갈리게 하려고 후를 물어보는 그런 어휘들을 좀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수능에서는 고맙게도 후 나오지 않았고요. 자, 그 다음에 3번은 오라는 글자였었죠. 자, 그 다음엔 치, 그 다음에 소였었습니다. 자, 소도 마찬가지예요. 점을 찍고 위에서 내려오는 획이 소였었고, 이 글자와 정말 비슷하게 생긴 점을 찍고 밑에서 올라가는 응이라는 글자와 또 헷갈리게 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, 자, 그런 스펠링의 모양이 헷갈리게 나오는 의도도 없었던, 그냥 성실성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. 자, 기분 좋게 2번으로 넘어가셨죠. 자,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1번부터 5번까지는 늘 항상 문자 어휘, 스펠링에 관련된 문제들인데요. 2번도 혹은 3번에서도 늘 항상 단어의 스펠링을 물어보죠. 기본 어휘입니다. 1번부터 5번까지 들어있는 어휘들이 역시 또 필수 어휘들이었었어요. 그동안 정말 많은 기출에 나오고 또 나왔었던, 반복해서 등장했었던 단어였었죠. 자, 가수는 장음이 없죠. 늘 강조드렸었고, 그리고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늘 항상 무의식적으로 카슈, 카슈 라고 해버리는데, 한국인들이 자꾸 장음에 신경 쓰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꾸 이런 장음에 여러분들이 틀려버리게 됩니다. 가슈, 장음 없이 짧게 읽었었죠. 자, 두 번째는 외국이라는 단어인데, 자, 바깥 외자는 가이,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할 때는 코쿠, 가이 코쿠, 강 코쿠 였었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나라 국자가 고쿠라고 읽히는 경우는 중국에서 예외적입니다. 자, 중국만 슈 고쿠라고 읽기 때문에 이 현상만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. 예외적이에요 라고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. 그 외에는 지금처럼 가이 코쿠, 강 코쿠, 코쿠라고 읽어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3번은 유학이죠. 유학도 너무 자주 나왔던, 장음에 주의하세요. 류가쿠. 유학 길게 갔다 온다. 류가쿠. 장음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었고, 정답은 4번이었었네요. 세 마리라는 단어인데요. 자,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동물을 세는 가장 대표적인 조수사는 바로 희귀였었죠. 자, 그래서 뭐 다섯 마리라고 하면 고희끼 라고 발음하면 되는데, 그런데 이 숫자 3이라는 숫자가 보통 뒤에 하히흐헤호 혹은 사시스세소가 오는 경우에,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땡땡을 붙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숫자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따라서 세 마리는 산히끼가 아니라 삼비끼. 자, 왜냐하면 산이라는 발음이 이미 산이라는 콧소리 유성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키라는 발음을 하기가 좀처럼 쉽진 않아요. 산 히키 좀 불편하죠. 그래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. 자, 5번에 이쇼 캔메 이었었죠. 일생 동안 현, 걸 현자, 되게 복잡한 한자였는데, 명, 목숨을 걸고, 일생 동안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였었어요. 따라서 가타카나오 열심히 오보에 마시다
외웠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.